규칙통화 vs 규칙통문. 누가 뭐라 해도 현재 세계, 아니 지구를 호령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그런 지위를 획득했는가를 살펴보면 위에서 볼수 있듯이 네 가지 규칙원을 모두 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통화 위력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시기 미국이 발행한 달러 규모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미 거들이 나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도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는 증시를 통해 전 세계 투자자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축농원, 곧 에너지 자원인 천연가스는 2018년, 석유는 2021년부터 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임에도 수입보다 수출량이 많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원유는 4위, 천연가스는 1위, 그리고 우라늄 매장량은 호주, 캐나다가 세계에서 1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에너지 없어서 사람은 살 수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먹을거리인데 3대 곡물로 일컬어지는 옥수수 1위, 밀 2위, 그리고 쌀도 6위 수출 국가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는 세계 통용어 자리를 꽤 차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제국은 일찍이 없었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었지만 진짜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앞서기 어려운 부분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농업 환경과 부족 자원 때문입니다. 타고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가지 기축원 중에서 에너지 자원과 곡물은 어쩔 수 없지만 통화와 통문 쪽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현재 자리에 오른 것이 다릅니다. 기축통화와 기축통문을 비교하면 중국이 기축통화를 차지하기 어려운 까닭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적자를 떠안아야 가능한데 한자 문화권 영내 국가인 일본이 실패했고 중국도 같은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기축농원과 기축식량 부분에서 작업을 떠나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이나 일본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 생산량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14억이 쓰고 먹기에는 너무 양이 부족합니다. 곡물 자급률이 80%를 넘는다고 하지만 14억 인구의 20%, 곧 2.8억 명이 먹을 곡물을 쉽게 조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중국은 인구 구조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면 현재 경제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에 기축통화는 스스로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기축통문은 기축통화와 마찬가지로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 가운데 기축, 곧 통용어 노릇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학술 공용어 또는 비즈니스 통용어 정도 수준을 넘어서 80억 인구의 머릿속에 지배 언어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다못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혹은 영상을 올릴 때 자국 언어가 아니라 영어로 올리는 게 낫다고 여기는 상황이 그걸 뒷받침합니다. 아무리 자동 번역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웹페이지 내용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합니다. 위 도표를 보면 인터넷에 올려놓은 페이지의 오리지널 언어 비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어와 힌디어, 그리고 중국어가 화자가 많은 3대 언어인데 영어가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영어를 모어로 쓰는 인구는 3.8억 명, 비중으로는 4.75%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보면 얼마나 80억 인류 전체의 머릿속에 영어가 통용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위 도표에서 볼수 있듯이 모어 사용자로만 따지면 보통화, 곧 중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세계 인구 10명 중한 명이 구사하기에 기축통문 자리를 꿰차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기축농원, 기축식량, 그리고 기축통화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축통문은 오로지 사람 머릿수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출판시장에서 점유율 1위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과학 논문 수량에 이어 수준까지도 중국인 연구자가 내놓은 것이 세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저변, 곧 일반 사람들이 읽는 출판시장 규모에선 미국, 더 정확히 영어 저작물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중국인 연구자가 내놓은 과학 논문도 영어로 되어 있고 중국어 원문으로 곧바로 소화하는 해외 연구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국의 출판 시장이 중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까닭도 마찬가지로 볼수 있는데,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작가들도 모두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곧 알아서 자신의 모 언어로 된 저작물을 영어로 바꿔서 미국, 아니 전 세계 독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말고 다른 언어로도 번역을 해서 진출하고 싶다면, 모어를 영어로 바꾼 후 영어를 이른바 툭서로 번역하는 이른바 중역 사례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기축통문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언어가 알아서 기축통문 언어로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통번역을 실시간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기축통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통번역 품질은 오로지 데이터의 질과 양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영어를 능가하는 언어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영어를 밀어내고 기축통문 자리를 차지하려면 위 도에서 보듯이 국가 단위의 엄청난 투자를 통해 장기간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서 언어 축적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해당 사회에서 역량 있는 개인들은 홀로 그저 영어를 익히면 곧바로 기축통문의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통번역을 해준다고들 하지만 미리 쌓아놓은 언어 축적 자료가 없으면 품질도 형편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대행할 뿐입니다. 인류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네 가지 기축원 중에서 기축통문이 유일하게 변동, 곧 선천성이 아닌 후천적 노력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기축원과 달리 영어 하나로 집약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언어로 분점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축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위 도표에서 보듯이 적어도 1000년이 넘게 주변 환경과 결합한 문화를 가진 네 가지 언어권이 최소 단위 언어가 됩니다. 이미 사화가 되어버린 언어들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니 각 문화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언어가 중심이 됩니다. 라틴어 문화권은 영어, 고전 아랍어 문화권은 푸스아로 쉽게 정리가 되는데, 버머와 한자 문화권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버머는 인도의 고대 언어인데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거대 언어가 힌디어만 있지 않고 여러 개 있어서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자 문화권은 다른 문화 권역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언어가 아니라 글자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고전 아랍어 모두 음성 언어인 반면에 한자 문화 권역은 보통화 문화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를 같이 쓸뿐 음성 언어는 서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어 유형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은 유형을 가진 주변부 언어들도 중국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면 뭔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서 보면 중국과 인도 양대 거대 문화권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지역이 인도차이나 반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문자 분포를 살펴보면 한자보단 법문자와 아랍 글자 영향이 더 컸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라틴 문자도 뒤섞여 있지만 축적 개념에서 바라보면 법문자와 아랍 문자가 쓰였던 시기가 훨씬 더 길었습니다. 이런 실태에서 알수 있는 것은 결국 한자라는 문자가 중국의 폐쇄적인 문화를 상징하는 만리정성과 똑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